중국은 마약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이렇게 엄격한 이유가 바로 1800년대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서양에게 중국이라는 이미지는 상당히 강력한 나라이고 이상향이었던 곳이었습니다. 큰 제국이기도 했고 자급자족도 가능했으며 GDP도 큰 나라니 그럴 수밖에요. 또 안정적인 정치체제가 몇백 년 동안 이어지는 것도 서양인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죠. 그래서 유럽은 중세시대, 근대시대 때 다양한 식민지를 확보한 이후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는데요. 물론 유럽이 청나라 때부터 무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영국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것을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청나라와 영국이 무역을 하면서 영국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청나라의 인구가 너무 많아서 초기 산업혁명을 뛰어넘는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자랑했거든요. 또 인도를 정복하는데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된 영국이 이러한 부채를 영국의 자본과 인도의 면화, 청의 은을 이용한 삼각 무역을 통해서 돌파하고자 했는데 1800년대가 들어서면서 청나라는 더 이상 인도 면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이때 영국이 막대한 적자를 보게 되는데요. 거기다가 19세기 때 중국의 차가 영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국은 청을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동시에 막대한 무역 손실을 입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영국은 한 가지 꼼수를 쓰게 됩니다. 이러한 무역 적자를 메꾸기 위해 아편을 청나라로 밀수출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편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청을 중독시켰습니다. 당시 청 사인은 고관 대작부터 상인, 지주부터 천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편을 피우며 청나라를 망가뜨리게 되었죠. 심지어 황실까지 확산될 정도니 말 다한 셈이죠. 물론 청나라가 뒤늦게 깨닫고 아편을 몰수하고 폐기했지만 이후 일어난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로 돌입하게 됩니다.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한 것도 모자라 불평등 조약까지 체결되었고 이후 동아시아 전체가 서구에게 약탈당하게 되는 신호탄이 되어버렸죠. 중국은 이런 일련의 역사를 오늘날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해 상당히 민감한데요. 마약사범에 유독 강경하게 대응하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은 예전에 써먹던 마약 전략을 다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펜타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1959년에 만들어진 진통제인데요. 얀센에서 개발을 했다가 특허가 만료된 후로는 많은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이 약품이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 말기 암 환자나 대형 수술 환자용 진통제로 쓰고 있어요. 문제는 이게 중독성도 심하고 빠르게 환각 상태에 돌입하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치사량이 2mg 정도인데요. 이게 1센트 동전보다 훨씬 적은 양을 투약해도 사망에 이르는 약물이어서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약물이 지금 미국 전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미국인 사망원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2020년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93,331명인데 하루 평균에 255명씩 사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미국에서 교통사고와 총기사고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수입니다. 이 중 69,710명이 펜타닐을 복용하다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 펜타닐은 어디서 왔을까요?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펜타닐은 중국에서 왔다고 합니다.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미국에 공수가 되는데요. 우선 순도 90% 이상으로 정제된 펜타닐을 1kg 이하 소량으로 포장해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이고요. 또 멕시코를 통해 펜타닐을 유입시키는 방법입니다. 중국산 마약 원료를 화학약품 품으로 위장해서 멕시코로 실어나른 뒤 완제품을 만들어 미국에 공급하는 방식이죠. 중국이 전방위적으로 미국에 펜타닐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중국을 통해 자금을 안전하게 세탁하고 중국은 안정적인 마약 수출 활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마약 단속국이 중국과 멕시코 카르텔의 동맹이 치명적인 미국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말했겠어요. 또 미국 내 펜타닐 유통과 밀매는 서구에 맞서 중국 공산당이 수행하는 전쟁이라고도 말하기도 할 정도로 미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합니다. 중국은 분명 마약에 대해 기겁 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국으로 마약을 공수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현재 미국 내 펜타닐이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중국 정부를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중국에서 공산당이 주도하는 정부의 실질적 암묵적 용인이 없으면 펜타닐 생산과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량의 펜타닐이 한꺼번에 미국으로 유입돼 활개치는 것은 중국 정부의 도움이나 무기인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마약 수사는 정말 기깔나게 잘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펜타닐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중국인과 업체를 제재하며 전방에 압박을 나서고 있는데요. 당장 미국은 외국의 불법 의약품 유통 조직에 대한 단속을 쉽게 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기도 하였고 중국인과 중국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서 단속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 정부가 갑자기 발끈을 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런 제재가 합당하지 않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죠. 미국 정치인들과 언론이 허위 정보를 통해 중국을 욕하고 있다며 말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미국의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비난을 가했죠. 그렇다면 미국은 더더욱 중국을 의심하고 있고 사실상 이러한 펜타닐 공수를 중국에 있다고 생각을 굳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런 펜타닐 공수 경로까지 파악을 마친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합회 등 중국 마약상 등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으로 돈을 받고 멕시코, 인도, 캐나다 등의 경로를 통해 미국에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서히 미국을 병들게 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마치 중국 자신들이 당했던 200년 전의 일을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처럼 말이죠.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런 펜타닐 오남용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약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펜타닐의 원산지가 대부분 중국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에 감안한다면
보면 현재 중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서운 전략을 짜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진짜로 몰랐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밀수 펜타닌을 단속하지 못하는지, 펜타닌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왜 중국이 생산해서 멕시코에 판매하여 마약 생산을 부추겨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하는지, 외교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이런 마약 문제에 제대로 대응을 안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당장 남의 나라에다가 몰래 경찰서 같은 거 짓다가 들킨 게 중국인데 그러고도 남을 나라죠. 여러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펜타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